예,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. 지금은 수사지휘권 발동이 오르냐 그르냐 검찰과 정치권 이슈로 옮겨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아주 악질적인 금융사기 사건입니다. 근데 정치권 공방으로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, 피해자들 이야기는 덮여지고 있어요. 저희 뉴스쇼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호소 제보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. 오늘 그중 한 분의 사연을 직접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피해자 요청으로 익명과 음성 변조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점은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. 만나보죠. 투자자님 나와 계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 제작진한테 음성 변조를 꼭 좀 해달라 신신당부를 네. 하셨다고 들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네,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시다고요. 네, 저는 이 사건을 지금 저하고 제 아버님밖에 몰라요. 저희 어머님도 모르시고 제 자식들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이 상황인데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? 네, 지금 충격받으실 것 같아가지고요. 충격받을 것 같아서 가족들이?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들 지금 전세자금이고요. 아이고. 아버님은 그 80대 중반이신데 그 노후자금을 지금 맡기셨어요. 아들 전세금하고 아버지 노후자금? 네네. 아이고.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. 도대체 어느 펀드에 얼마를 투자하신 겁니까? 네, 그 NH증권에서 판매한 거 옵티머스 펀드라고요. 옵티머스에, 예. 거기에 제 아들 전세금 2억하고 네. 아버님 또 노후자금 2억을 넣었어요. 아니, 아들 전세금 2억하고 아버지 노후자금 2억이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이게 그럼요. 뭐 남는 여유자금도 아닐 텐데. 그럼요, 네. 그거 어떻게 넣게 되셨어요? 아, 제가 이제 이거 넣게 된 경위는요. 예. 제가 이거 알고 이제 사실 아버님이 이거 좀 젊었을 때 알고 지내시던 네. 그 PB 한 분이 계셨는데요. 그 NH 투자증권에 근무하는 PB. 네네. 직원, 예. 네. 상품 소개를 부탁을 했어요. 예, 예. 이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. 나는 엉금 손실을 보면 안 된다. 또 투기 상품도 필요가 없다. 잠시 은행보다 조금 높은 상품을 얘기했더니, 네, 네. 그 PB께서, 그러면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. 국공채에 투자하는 펀드다? 네네. 저는 옵티머스라는 얘기도 모르죠. 아, 옵티머스니 뭐니 이런 이름도 안 나왔어요, 처음에. 근데 저는 모르는데, 이제 그쪽에서 그런 옵티머스라는 펀드가 있는데, 예, 예. 예, 연 2.8%. 은행 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품인데 네. 예, 펀드가 저도 이번에 알았죠. A, B, C, D, E급 5개 등급이 있대요. 안전도 등급이 있습니다. 예, 예. 네, A가 제일 위험한 등급인데 네. 2.8% 정도면 A, B, C, D급, D등급이래요. D등급. 안전하다는 네. 거죠. 대신 금리는 2.8%밖에 안 되고. 그렇죠. 그렇죠. 예, 예. 그래서 국가가 안 망하면 괜찮습니다. 네. 이렇게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십시오 해서 이제 투자를 했죠. 자, 선생님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지금 한 500여 명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하고 계시다고요? 그렇죠. 실제 800명 이상이 되는데 피해자가. 예, 예. 법인까지 합치니까 1000명이 1050몇 명이 되는 거예요. 예, 예. 그 단톡방에서는 기막힌 예. 사연이 별 사연이 많다고 들었어요. 어떤 분들 계세요? 어마어마한 사연이 많고 제가 시위할 때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. 네. 만난 분들 중에 제일 가슴 아픈 분이 76세 된 할머니세요. 네. 작년 6월 달에 남편이 이제 구경접에 계시다 돌아가신 분이 계시는데 남긴 자산이 한 5억이 됐었나 봐요. 5억 정도 유산 남은 네네, 거. 지금 그 할머니가 계속 혼자 1인실 하고 있어요, 지금이요, 지금도. 그걸 다 투자하신 거예요? 그리고 전 재산을 투자를 했대요. 또 한 분은 뭐 자녀들 결혼자금, 전세자금, 노후자금, 전부 지금 그런 자금이에요. 결혼자금 넣으신 분도 계세요? 자녀들 결혼자금? 그럼요. 제 집에 그분이 3억을 하셨더라고요. 아이고, 어떻게 해요, 그 집은? 그래, 지금 결혼도 지금 연기시키고. 자녀들한테 말도 못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? 지금 가족들 말 못한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. 여러 분 계세요. 자, 이런 상황인데
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지면서 뭐 이거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게 수사지휘권 발동이 옳으냐 그러냐 사실 이슈가 이 본질을 좀 덮어버린 느낌이 있어요. 피해자들은 있지요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이 공방들. 지금 저는 저희가 그 시위도 많이 하면서 NH증권 그 정영재 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분을 저희가 이렇게 몇 번 대해보니까 너무너무 뻔뻔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. NH투자증권 사장이요? 네네. 어떤 식으로? 저희 그 BJ 대표들이 만나서 실제 회의도 했어요. 예예. 근데 항상 웃음진 얼굴로 우리도 피해자다. 그 말에 저희 아주 피해자들이 격분한 거예요. 아니 어떻게 피해 NH증권이 판매를 한 회사인데 어떻게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? 저희가 그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 만약에 변질이 된 물건을 사지 않았습니까? 그럼 저희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변상을 교환을 요구하지 저희가 그 생산자한테 가서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? 뭐 옵티머스에 거기까지? 대해서는 뭐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화가 많이 나셨죠? 어마어마하죠. 그 정말 좀 방송 용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싶지요. 이건 뭐 저희 생명과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? 예, 아무쪼록 피해자들이 최대한 구제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옵티머스와 라임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수천 명에 이르는데 그중 옵티머스 피해자 한 분 직접 만나봤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. 트위터, 페이스북, 레인보우 게시판, 그리고 단문 50원,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,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,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.